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올해 몇 살 되세요? 전 28. 공원이에요? 메이크업 했어요. 못 자가지고 지금 한 10년 늙은 것 같은. 좋아하는 단어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? 의리! 안녕하세요. 박재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의리 있는 남자예요? 화면에서. 네, 이번 해시. 네, 박친가 봐요. 네, 잘 할게요. 이번 해시태그는 소그입니다. 네, 제 이번 정규 2집 타이틀곡이에요. 시스타보다 섹시한 곡이고요. 마이클 잭슨한테 많이 영감을 얻은 그런 곡이에요. 옛날 느낌 나는. 멋있으면서 밝은 댄스곡. So good, so good. 너랑 있을 때 난 좋아 죽을 것만 같아. 예, 약간 그런 풍 곡이에요. 너 볼 때마다 너무 좋고 약간 계속 같이 있어줘 약간 이런 거라서 어느 누구도 경험했을 것 같은데. 예. 이번 앨범에서 조금 더 남성스러운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어요? 전에는 여성스러웠어요. 조금 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진화한 것 같아요. 진화가 약간 성장이잖아요. 한국말로 랩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노래도 그렇고 뭐 그냥 아티스트로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좋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래도 힙합, R&B 좋아하면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안 그래도 많이 노력했는데. 이번 해시태그는 turnup입니다. turnup이 뭐냐면 아, turnup, 놀자. I'm so turned up. 난 지금 완전 기분 업돼 있어. 난리 났어, 신났어. 이런 거죠. 근데 요새는 다 그냥 유행어 돼가지고 뭘만 하면 막 밥 먹자, turnup. 난 지금 똥 쌌어, turnup. 막 약간 다 그냥 모든 게 turnup이니까. turnup. 그거 말고 공연 중에 취미나 동작이나 이런 거? 있어요. 아하! 이런 거. 어. 이런 거거든. 까마귀 효과음?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. 크림 스파게티, 토마토 스파게티. 토마토 스파게티 턴업. 섹시 대 큐티? 예전에는 섹시였는데 지금 나이 들을수록 큐티 턴업인 것 같아요. 한 3, 4년 전만 했어도 이렇게 막 아이돌한테 관심 없고 근데 요새 막 아이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. 우정의 사람. 아, 이건 되게 어렵다. 둘 다 선택할 수 없나? 그럼 둘 다 포기하겠습니다. 멋있죠? 둘 다 turn down. 이번 해시태그는 AOMG입니다. 저랑 사이먼 도미닉 형이 같이 하는 레이블입니다. 한참 고민했었죠. 사실 1년에 들어가고 싶어서 친해가지고 너 정도 스케일은 감당하기 힘들다. 내 핑계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빈진우가 있잖아요. 빈지노가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기했던 것 같아요. AOM이 Art of Movement고요. 거기에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었을 때 같이 하는 비보이 크루예요. 아직까지 같이 하는데 AOMG 붙어가지고 Above Ordinary Music Group 해서 음악에 대한 그런 거죠. 실력 있는 빛 못 받는 친구들한테 빛도 좀 받게 해주고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. 지금 로꼬랑 그레이 형이 장난 아니에요. 지금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안 되나. 네, 팬들한테 프리스타일 랩 주제를 받았는데요. 긍정 좋다. 긍정, 나는 이 신받을 받았지. 증정. 영어로 하나를 할게요. Mamacita, I will go to Spain, you can be my señorita. Yeah, I go and drink the Henny by the liter. AOMG, Simon D and me the leader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해시태그는 마이클 잭슨입니다. 네,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영감을 얻은 신 같은 존재. 그렇죠? 특히 뭐 이전 춤추거나 이런 R&B 쪽이나 팝 쪽이나 영감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근데 이제 가수 되고 나서 진짜 마이클 잭슨 대박이구나 약간 이렇게 더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너무 너무 좋아요.
마이클 잭슨 이 부분에 So Good 약간 오마주 거의 그런 느낌. 발, 포인트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창법이나 막 바로 이 느낌이야 내가 원했던 느낌이야 이런 거 막 이 추임새도 많이 들어가고 기대할게요. 아 기대할 것까지는 아니에요. 이번 해시태그는 허슬입니다. 저의 허슬은 끊임없으니까 알아서 스스로 성공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 허슬이죠. 방송, 음악 방송이나 이런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박지범 좀 왜 이렇게 게으르지?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왜냐면 TV 안 나오고 막 기사 안 뜨고 이러면 근데 전 진짜 365일 항상 뭐 하고 있어요. 뭐 이렇게 외국에 뭐 공연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피처링 해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공연하거나 작업하던가 비보이 배틀 나온 거다 진짜 하는 게 되게 진짜 많아요. 제 허슬은 항상 끊임없죠. 네, 욕심쟁이니까. 네, 여러분 제가 정규 2집 에볼루션도 나왔고요. So Good 타이틀곡이고요. 뭔가 좀 아는 사람이면 아마 들을 거예요. 언제나 AOMG였고요. 열심히 활동해서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박재범의 해시태그였습니다. AOMG, please.